새싱쿡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나 할 건데요. 제가 편의점에서 이거를 진짜 맛있다고 좀 극찬을 했었죠. 그 뭉게뭉게 에그 마요 샐러드 기억나시나요? 감자 샐러드에다가 그 계란 하나가 딱 있어가지고 으깨 먹으면 진짜 맛있었던 거. 거기에다가 이제 빵에다가 딱 한 입 먹으면 그 빽다방에서도 그 빵 있잖아요. 사라다 빵이라고 불리는 그 빵. 그 감자 샐러드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만들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아직 한 개의 킬바사 소세지가 남아있어요. 그 안에 소세지를 킬바사로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맛있겠죠? 그러면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일단 감자 6개 준비했고요. 500g이거든요. 큰 거 4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파 2개 준비했고 오이 하나, 계란 8개, 단무지. 쫄깃쫄깃한 그 단무지 가져왔는데 일반 단무지도 상관없고 피클도 상관없고 없으셔도 돼요. 이따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마요네즈, 후추, 설탕, 식초. 그다음에 빵 두 종류 준비했는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재료 준비 끝! 감자는 일단 빨리 익으라고 조금 작게 썰어줄게요. 냄비에 소금들을 넣고요. 요거는 감자. 이쪽은 계란. 계란은 한 12분 정도 삶으면 완숙이 되고요. 끓고 나서 12분이에요. 감자는 저는 푹 익은 걸 좋아하는데 서걱서걱 좋아하는 사람은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살짝 서걱한 거? 식으면서도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얘네들은 알아서 익으라고 놔두고요. 양파를 다져줄 거예요. 이거는 너무 곱게 다질 필요는 없고 조금 큼직큼직하게 다져도 돼요. 완전히 다져도 되고 이거는 자기 맘이에요. 씹는 걸 좋아한다 하면은 살짝 조금 크게 넣고요. 나는 완전 다진 게 좋아하면은 진짜 잘게 다져서 넣고요. 저는 씹는 게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짝 큼직큼직하게 썰게요. 생양파를 그대로 사용할 건 아니고요. 피클 넣으면은 진짜 맛있는데 피클 없을 때 단무지로 대체 가능하고 단무지 없을 때 치킨무. 치킨무도 없을 때는 이제 또 대체가 가능하게 알려드릴게요. 오이는요, 일단 끝에 떼주고 반을 갈라줄 거예요. 반을 가르면은 요 씨가 있잖아요. 파는 작업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씨에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샐러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서 이제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샐러드에 물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씨를 조금 제거하는 편입니다. 씨를 이렇게 제거했으면요, 오이도 다져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는 반달 모양으로 썰 건데요. 이래야 좀 식감이 씹는 게 있더라고요. 다져서 넣으면은 먹기는 진짜 편해요. 근데 뭔가 약간 식감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아까 있던 양파와 합쳐줘요. 원래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집에서 혼자 먹을 거니까 소금을 넣고 절여주는 거예요. 피클하고 단무지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절여놓을 때 여기에 식초도 같이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소금하고 식초에 절여지겠죠? 수분도 빠지고 새콤하게 되겠죠? 완전 속성 피클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집엔 단무지 뭐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쫄깃한 단무지를 일부러 사왔어요. 이게 맛있어가지고. 어? 10분이 됐네요. 2분 뒤에 이제 끄면은 되겠다. 단무지도 물기를 꽉 뺐고요. A few moments later. 감자도 다 삶았으니까요. 등반에다 펼쳐서 감자도 충분히 식혀주고요. 계란은 바로 이렇게 찬물에 담가줘야 이따가 껍질이 잘 까져요. 왜냐면 뜨거운 상태에서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마요네즈가 다 녹아버리거든요. 이제 얘네가 수분이 빠지고 숨이 죽었거든요. 얘네는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지금 짠 상태예요. 그래서 물에 헹궈야 돼요. 꼭 아니면 진짜 짜요. 물에 헹궈가지고 물기 꽉 짜주세요.
일단 감자도 충분히 다 식었고 계란도 다 식었으니까 계란 껍질을 까볼까요?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 껍질 끝쪽을 살짝 끈 다음에요 숟가락을 쑥쑥 넣으면요 쑥 벗겨져요. 옛날부터 많이 한 방법인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그 사이에 실버사 워터프라임도 잘 됐습니다. 조리용 장갑을 사왔지요. 볼에다가 계란을 넣고 1차로 으깨줍니다. 아, 이 희열. 어허. 아, 근데 나 손에 악력이 진짜 없나 봐. 계란 하나 으깨는 것도 힘들어. 흰자를 조금 집중적으로 덩어리 진 거 없이 흰자를 잘 으깨야 돼, 흰자를. 이 정도면 됐구만. 그리고 감자를 넣어줍니다. 감자가 살짝 씹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완전히 막 물러 터진 으깬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절대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계란 하나 으키는 것도 힘들어. 슬슬 섞어줄게요. 다음에 물기 뺀 양파와 오이, 그 다음에 단무지, 고, 설탕 4숟갈. 그 오이랑 다 간이 돼 있어가지고 감자 삶을 때랑, 그래서 소금 간은 오늘 따로 안 할 거거든요. 근데 먹어보고 싱거우면은 할게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는 한 큰술, 두 큰술, 세 큰술, 네 큰술, 다섯 큰술, 여섯 큰술, 일곱 큰술, 여덟 큰술, 아홉 큰술, 열 큰술 정도 넣을게요. 마요네즈는 이건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부족하면 더 넣을 거예요. 더 넣어야 될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딱 이 위에가 딱 먹기 좋은 그건데? 아, 여기 머스타드 좀 들어가면 진짜 맛있는데. 집에 머스타드 있습니까? 머스타드 좀만 주십시오. 유통기한 지난 머스타드밖에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약간만 더 넣고 마요네즈 살짝만 더 넣읍시다. 1차로 일단 시식을 해야 되니까 모닝 빵 사왔거든요. 싹 갈라갖고. 아, 행복해. 진짜 맛있겠다. 자, 엄마 너한테. 예뻐지. 끝났다. 마요네즈가 살짝 더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개인 의견인데 지금이 딱 좋긴 해요. 빨리 소세지랑 이제 해야 돼. 여러분 만듭시다. 빨리 이제. 일단요 랩을 딱에 깔아주고요 빵을 한 장 깔아주고요 샐러드를 중심에다가 해줍니다. 저도 이거는 처음 시도해요. 우리의 킬바사 소세지를 하나 덮어주고요 를 중심으로 샐러드를 볶아줍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빵보다는 그거를 더 선호하거든요.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말해야 잘 말았다고 소문이 날까. 얘네 단점은요 진짜 이렇게 빵빵하거든요. 진짜 먹을 때만 풀려야 돼요. 이게 딱 풀자마자 팍 해지기 때문에 잡고 딱 먹어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만들어 먹을까요? 하면서? 그럴까요? 하면서 만들어 먹을까 그냥? 먹방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모닝빵도 이렇게 칼집을 싹 해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육즙 팡팡해.
대박이에요 여러분. 역시 진짜 제 맘대로 만들어서 퍼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세한 먹방 영상은 이제 리얼 사운드로 올라가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고소함과 그 마요네즈의 부드러움과 빵의 이제 그 순수 담백함과 이제 소세지의 그 육즙 팡팡 터짐의 짭조름함과 아삭아삭 씹히는 오이와 그 단무지와 양파와 그 약간 새콤함과 저 짱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꼭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